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던 최고의 프로 시사상학 이 시사 대주로 바뀌고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이 프로그램 이름이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용민의 시사돼지인데 이거 또 코너 이름 또 만들었어. 시사대안학교. 시사대안학교. 쓸데없는 짓을 계속해요. 네. 이런 선언식을 우리가 이제는 차지할 때가 왔다. 아, 근데 오늘 모실 분이 제가 모시기 전에 걱정입니다. 네. 이 진보지식인 네. F4로 예. F4로 불리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진보지식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네. 생활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네.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가 최근에야 네. 이 공중파 라디오의 고정 MC를 맡으셨어요. 아. 최근에야. 예. 드디어 최소한의 어떤 생활 기반이 마련됐는데. 네, 이제 막 세팅이 됐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자, 그 전에 협찬 소개를 좀 하고. 협찬 얼마 되지? 아니, 다 했는데 뭘 또. 예. 예? 이 세계인의 명품 유기농 피자, 의리의 라 피자가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대인기의 핫탑 역시 함께 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호 청소년 돕기도 합니다. 아는 형이 슬그머니 전해줬다는 샘표 흑초 백년동도 오늘 함께 합니다. 네. 사실 그 형 이름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샘표는 상관없고. 네. 예. 자, 오늘 네. 초대 손님 홍기빈 서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그 제 제자 넷을 만났습니다. 제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네. 예전에 모 대학에 출강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뭐 졸업했다면서 왔어요. 이 친구들이 왔는데 정말 이 친구들 그 다섯 명이 왔는데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일단 남들이 이야기하는 뭐 학점, 스펙, 어학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삼관왕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졸업하자마자 다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 아, 난 걔네들은 될 줄 알았어. 응? 근데 걔네가 안 되면 대체 누가 취업을 하냐, 이거. 응? 네, 이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분은, 이분께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죠? 네.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의 맥일 대학이죠? 아, 맥길 대학은 아니에요. 아니요. 요크도의 요크 대학이라고. 요크 대학. 욕 대학. 그래서 사실 경제 이게 어렵거든요. 네. 어려워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대난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몰라요. 네. 그냥 화만 내고 예. 안타까움만 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천천히 짚어보죠. 뭐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란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야, 뭐 한 시간 안에 이게 다 될지 모르겠어요. 이슈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짧기 때문에 될 거예요. 네. 그 개인적인 궁금한 것부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네. 사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네. 경제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 747, 뭐 주가 5천 뭐 이런 얘기 금방 떠올라요. 네. 임기 내에 주가 5천이 갑니까? 갈 가능성은 없겠죠. 끝이에요? 네.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게. 명쾌하긴 한데. 네. 그 당선되자마자 주가 3천. 네. 자기가 당선되면 그걸로 3천이 된다고 그랬죠. 기업들이 막 투자 의욕이 막 생기고 뭐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임기 내에 5천까지 간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2007년으로 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로 실현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후보가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 주가 이렇게 확 뜰 거다. 그렇죠. 그 얘기한 근거랄까요? 그 얘기의 맥락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주가 시장이 보통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실질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게 제도가 미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 같은 게 아직 그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순환 출자라든가 예 뭐, 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의. 예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어떤 수익 창출 능력은 뛰어난데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 투자자들한테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어떤 오해라든가 어떤 그 불신을 그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한 큰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아주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전망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예. 적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여당 후보로서는 그게 내가 적임자다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내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주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큰 시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실제 그 이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어떤 조처, 또는 뭐 경제적 어떤 정책들, 그것이 실제 주가를 그렇게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띄울 수 있는 정책들이었나요? 과감한 부자 감세도 하나의 어떤 그 미끼라면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당선된 거의 직후에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2008년에. 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나는데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농담 중에 네. 그 747 공약이 주가 747로 실현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거의 가까이 갔었죠. 예,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는 그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주가가 회복이 돼서 뭐 2000도 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올라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거나 내려갈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특히 그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지구적 경제의 그 흐름이나 변동 상황에 같이 움직이는 면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뭘 그걸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고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뭐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걸 정부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것도 뭐라고 할까요? 그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의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정부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뻥을 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굳이 그거를 어떤 그 얘기의 이제 맥락을 그 이해를 굳이 해주자라면은 왜 이해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초두의 얘기 다 하셨네. 뭐. 일자리를 좀 보존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저 초두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루는 쟁점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걸 시작한 거는 제 생각엔 저번 정권 때, 그러니까는 그 노무현 정권 때 보수신문들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잠깐만 기억을 해보시면은 거의 매일 아침 이렇게 보수신문을 이렇게 펼치면은 뭐 경제가 난리다. 경제가 그렇죠. 이제 금세 망한다. 네. 모든 책임은 노무현에게 있다. 뭐 네. 이런 논조로 계속 몇 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그 경제적 쟁점의 정치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어떠냐면은 이게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야말로 몇백 년, 그 몇십 년 내지는 심하면 몇백 년 동안 계속 쌓이고 쌓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이걸 갖다가 요번 정권이 문제다, 그 다음에 저번 정권이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고방식이 이제 저희가 쓰는 농담으로 그 부여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부여의 정치 옛날 부여 시절에는요 예. 경제가 나쁘면 왕의 목을 그냥 쳐버렸죠 흉년이 들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건 뭐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왕에게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 사회에 있는 경제를 이야기할 적에 네. 이게 잘 됐다라고 해서 모든 공이 정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됐다고 해서 현 정권에게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부여의 정치 경제하고 비슷한 그 어떤 사고 방식인데 네. 저번 정권 때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보수 신문에서 그런데 그게 이번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번엔 진영이 바뀌어가지고 이쪽 진영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이걸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그 다음 아고라라고 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경제 토론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글 쓰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참신하고 날카로운 지적이나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네.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때려잡자. 네. 이 정권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 선동 같은 걸로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얘기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를 이제 그걸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왜 경제의 정치화다라고 하는 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냐면요. 뭐 아까 초도에 말씀하신 그 이 밥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3%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그래서 저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번에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명박 후보뿐이 아닙니다. 권영길 후보도 그랬고 정동영 후보도 그랬고 모든 후보들이 나만 당선되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문국현 후보는 안 그랬습니까? 무슨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만 집권을 하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다 나와 있었는데. 아, 그분을 뺐습니다. 허경영 후보. 아, 예. 그게 중요한 건데. 그분은 될지 몰라. 다만, 6개월 이내 국고가 받았다고.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하긴 할지 몰라요. 예. 예. 문제는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잠깐 쓴 글도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기쁜 건 왜냐면, 아, 누가 대통령이 됐든 나는 살림살이가 풍부해지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고, 슬픈 건 뭐냐면은 다 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그 대책들을 내놓을 적에는 한국 경제가 지금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진단을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단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다음번에 어떻게 문제가 되냐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그 다음 아고라방에 그 일부 나타나는 경향 같은 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설령 정권이 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시다.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그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볼 적에 그 책임을 돌려야 될 정권은 요번 정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저번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경책의 기조라든가 이 방향이 이번 정권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이번 정권도 경제정책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은, 저번 정권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경제적인 어떤 문제의 근원을 생각을 할 적에는 열었던 정권의 문제보다도 짧게는 한 10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좀 길게는 그 전에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그거 보통 뭐 좀 딱딱한 말로 보통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치 경제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정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들여다가서 우리가 그걸 고민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든 뭐가 되든 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진보 이 좌파 지식인답게 근본적인 이 소위 이제 8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부터. 예예.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일발을 잡아먹다 보니 거기서부터 사실 근본적인 문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 빠져나가는. 자기 살 길을 찾는. 아니, 이게 좀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 경제 문제를 자꾸 정치의 그 틀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는 맞으신데, 물가대란 같은 경우 현 정부의 명백한 그런 그 실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죄송합니다.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은 물가와 예를 들어서 전세.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아마 일반인 수준의 이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세 대란 같은 경우. 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그 부동산 조치에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 소위 이제 그 PB 뭡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부동산 대출, 담보 대출이요? 담보 대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 PB라고, 부동산 대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죄송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애선 밤. 모르는 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PF가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해요, 사실은. 일반인의 수준의 이해로 얘기하자면. 그,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저축은행 예. 같은 예. 경우, 케이스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현 정부가, 그렇게 부실화될 때, 대처를 내놨어야 되는데, 예, 예. 내놨어야 되는데, 그 실기하고 사실은 계속 부양책 쪽으로 간 거잖아요. 아, 예, 그럼요. 예. 부양책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위험을 돌려막기를 예, 예. 하고, 오히려 그 건설 쪽에다 돈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 호랑이 등에 일단 올라타게 되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뛰어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네. 그 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랬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저는 독심술 한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명박을 잘 알아요. 야. 야. 네, 저는 지금 요 문제 잘 나왔는데요. 네. 전월세 문제하고 그 물가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쉽게 정치화할 수 없는 문제들인지 그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부동산 정책 부분, 이렇게 여기 그 개입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든가 네. 이 정책상의 문제들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물가 문제의 원인은 네. 지금 글로벌, 지구적인 경제 차원, 이게 제일 심합니다. 그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과도한 유동성의 문제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고요. 유동성 예. 문제도 있고. 유가 문제도 있는 거고. 예, 예. 원자재 그 시장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 원자재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 그 움직임을 보였던 게 지금 최근이 아니고요. 예. 2008년에 금융위기 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 잘 기억해 보시면은 2008년 초에 그 식량위기 상황이 저 아시아 쪽에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게 막 그 밀란이 일어날 뻔하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식량 가격 통제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유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뭐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아주 기초 그 생산재에 해당하는 철강이라든가 예. 이 부분에서 시장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던 기업이 바뀌기도 하고 기업의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등등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연연히 축적이 됐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물가 인상의 그 형상이 그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신흥시장 개발국 그 개발도상국 내지는 신흥시장 국가다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월세 대책 같은 면도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럼 그 전에 넘어가기 예. 전에 그럼 물가 문제는 이 이명박 정부가 이걸 소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예. 사실상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거나 혹은 거짓말한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은 예. 그 실제 뭐 물가를 잡겠다고 여러 가지 지수도 발표하고 이명박 뭐였죠? 그게 지수였나요? 네. 뭐 그런 거 만들고. 깐만들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관리할 수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할 수 없는 걸 알면서 더 관리하는 척. 정치적으로 네. 능력 있는 척. 수사를 한 건가요? 정답 우선 이 말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저번에 이제 우희종 선생님 나오셨을 때 그건 자연과학이니까 네.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경제학의 발달 수준에서 네.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불안해.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사기를 친 거구나 할 수 예. 있다고. 이렇게 예. 결론 내고 싶은 거죠, 이나. 예, 그렇죠. 그러시겠지.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연과학 경제학의 분야가 있다면은 네. 그거는 신학의 영역이에요. 그 저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있는 나의 능력 주안하니 이런 자료가 있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경제란 이 복잡계 경제라는 게 일개 정부가 그리고 세계의 경제와 맞물렸기 때문에 일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네. 그럼 우리가 요만큼은 관리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 우리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예. 이해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예. 전지전능한 예. 그런 그 사기를 친단 말이지. 그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예. 어디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요. 예. 그렇죠. 요번에, 이런 걸 해주시란 말이죠. 예. 이번에 그 3년차 그 저 4년차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이명박 정부의 그 경제 정책 평가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예.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이 정부 쪽이나 여당 쪽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면은. 잘된 거는 다 정권이 잘해서 잘된 거고
힘들거나 잘 안 된 거는 글로벌 경제가 워낙 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있다. 지난 정권 문제. 예. 네. 혹은 지난 정권의 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아까 제가 초조해 말씀드린 그 부여의 정치경제학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정치경제학도 활용하고 있으면서 네. 이번에는 예, 그 따르게 바뀐 부여의 정치경제학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이 방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제가 그 걱정하는 그 경제 문제의 정치화의 어떤 나쁜 저게 되는 건데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네. 수사만 난무하게 네.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불화라고 하죠. 네. 야불이라는 전문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기라고 할 것도. 그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남 탓으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네. 보수의 자업자득이에요. 네.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수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였거든요. 예, 예. 경제를 전부 다 정치의 문제를 풀어서 노무현 다 뒤집어 씌웠던. 자기도 돌아오는 부메랑인 거죠, 이게. 네. 부메랑이 네. 되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그래서... 좀 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쓸데없이 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주권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건데 알겠는데. 뭘 해보고 싶어서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뭘 잘할 수 그럴 것 같아. 나는 어?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지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그래놓고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각각께서 이제 대통령 해먹기 자기는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 국민 해먹기가 자기가 해먹기 힘들 리가 있나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이 솔직은 해요. 이런 건 있잖아. 이런 건 뭐냐면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본인한테 물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권이 그때그때 그 현상에 대해 대처할 책임은 있잖아요. 그럼요. 그 대처를 제대로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문제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정권이 적어내야 되겠죠. 저번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그 뭐랄까 이제 진지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존재 자체를 이렇게 그건 문제 없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심각한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세 대란에 예. 있어서 그 사실 전세 대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려서 내라 이런 거 DTI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예. 빚내서 뭐 저기 집 사라 뭐 어차피 빚내서 집 사거나 전세 가격이나 집값이나 똑같으니까 예. 예. 빚내서 집 사라. 예. 아니면은 그 현 정부가 내놨던 그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뉴타운 정책이죠. 예. 중대형.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있을 때 예. 중대형 아파트가 모자라서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 큰 거 막 지었단 말이에요. 예. 다 비어 있어요, 그거. 예.
은평 뉴타운. 네,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10집 중에 7집인가는 저기 다 그 외지인의 그 그냥 뭐 투기 용도. 그렇죠. 의심되고. 예. 그러면서 무슨 도시 생활형 뭐 주거 해가지고 뭐 보금자리 그 오피스텔 이런 거 공급했어요 또. 근데 이거는 오피스텔을 살 만한 여력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네. 실제 전세 대란에 대책이 안 되는 것이 전세 대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녀들 취약 연령의 그 자녀들 뭐 산민 4인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원룸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현 정권 내놓는 대책이나 혹은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고 자체가 전세 대란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측면이 있긴 있는 게 아니냐. 아, 저는 그거는 뭐 철저하게 동의를 하고요. 동시에 그 문제가 그 지난 정권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 자꾸 말하다 보니까 제가 한나라당 대변인 같습니다. 지난 정권에도 그건 똑같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전월세 문제의 근원은 어쩌게 보면은 어쩌면은 한 일제시대까지 되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월세 문제 얘기가 논의되는 걸 보게 되면은 조금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월세 시장이 말입니다. 이게 그 버젓한 어떤 그 삶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야 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근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입자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집 없는 소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맺힌 한이 뭐냐면은 내 집 마련. 네. 어떻게든 내 집 마련. 근데 이 상태가 지금 몇십 년이 지금 일제시대 때도 몇십 년이 지속이 됐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되냐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랑 관계가 되냐면은 근대에 들어와서 노동자 계급이 그 잘 조직이 되고 사회 산업 사회가 이렇게 근대적인 사회 제도가 되게 되면요. 이 노동자들이라든가 도시 서민들의 제일 주된 주거 형태가 이 그 집세를 내고 이게 그 전월세를 들어 뭐 월세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캐나다에서 이제 살 때인데요. 제가 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돈도 없는 처지니까 뭐 좋은 데 있었겠습니까? 뭐죠? 쓰러져 가는. 지금도 좋은 데 있지 않으시잖아요. 뭐. 마치 지금은 성공한 듯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예, 그 굉장히 열악한 집에 하여튼 새들어 있었었는데, 네. 제가 있었던 도시가 토론토인데요. 토론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들어 있는 사람의 방 온도가 21도를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책임이 있다. 아~ 집주인이. 그래서 만약에 21도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시청에서 나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그 상황에 그 당해봤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주인이 이제 한국분이 사숙을 치는데 제가 한 6개월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 한국분들이 난방값 아낀다고 영하 막 20도 떨어지는데 그 요만한 전기난로 하나 주고 끝내는 거예요. 난방을 안 들고. 그래서 방 온도가 제가 너무 추워서 한 일주일 사니까는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온도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14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방 온도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하숙방집 친구들한테 제가 온도계를 나눠주고 이 여기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온도계를 기록을 해서 이걸 시청에다 보고를 해라. 그럼 시청에서 직각 나와서 시청 조치를 한다. 그래도 이제 집주인이 뭐 아주 기겁을 해서 뭐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까지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새들어 있는 걸 갖다가 자기 주거 환경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권리로 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번 정부뿐 아니라 지난 몇십 년 거의 반세기 동안 있었던 그 사고 방식인데 새들어 사는 거는 남의 집 더부살이로 여겨지고 그래서 새들어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슬픈 일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억울하면 너희도 집 사라. 벌어서 집 사라. 그래서 사회 전체의 정책이 새들어 사는 거를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 빨리 집 살 수 있도록 자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건설업자들의 힘도 크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또 그 오너십 소사이티니 뭐니 이게 엮여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 정권까지 오게 되니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월세 시장하고요. 이게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은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을 집값 시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조건 하나는 전월세 세입자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억울하면 집 사라. 그렇죠. 되는 억울하면 집 사라. 그래서 그 이전은 어떻게 하면 억울해서 집 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계속 만드는 거군요.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
그 50년대 우리나라 유명한 유행가가 있었는데 억울하면 출세해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1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를 해라 이렇게 끝나는데 네. 2절 가사는 어떻게 끝나냐면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이렇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집시장의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집값을 반값으로 해준다든가 뭐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꿔준다든가 자꾸 이런 대책들만 나오는데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겠죠.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로 그 서민들을 위하고 우리나라 그 도시 부분이 정말로 아주 그 근대적인 어떤 효율적인 산업사회 구조를 갖추려면은 이 전월세 시장 부분에서 제도라든가 이걸 고쳐가지고 전월세를 살면서도 뭐 일생 동안 그 소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주거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그게 제도가 정비가 안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월세 시장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 주택 시장에서 조금만 변동이 이루어지면 수요 공급 변화가 생겨 또 전세값이 팍팍 치솟게 되는데 이번처럼 예, 요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가에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가격이 수요 공급으로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좀 뻥에 가깝고 실제 가격이 결정된 내가 뻥을 쳤어요? 알프레드 그 친구 그런 친구인 줄 몰랐네. 아, 나쁜 놈이에요. 아니 아, 좋은 소리인데 그렇게 아팠는데 막 이명박 씨 가시죠 이제.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알프레드 마샬 하여튼 근데 그 실제 가격의 결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 누가 권력을 저 쥐고 그렇죠. 있냐 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더 결정적인 저거라는데 그 가격 결정력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세입자의 권리가 제대로 그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전세를 주는 그 집주인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값을 무한정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세가 상한제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저 몇 년 전에 그걸 고쳐가지고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5%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경우에만 적용이 되냐면은 똑같은 집에서 재계약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바꾸고 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렇죠. 마음대로입니다. 왕창 올릴 수 있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안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도시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그 렌트 그러니까 그 전월세의 상승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뉴욕시 같은 경우는 뉴욕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경우고 다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이루어지고 전월세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이 가서 좀 살아 이 좀 아, 이런 얘기들. 미국도 그렇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뉴욕은요, 그 렌트 거기 맨하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기 맨하튼. 네. 여기. 우리가 뉴욕 타임즈예요. 여기. 극동 대표. 네. 그쪽에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극동 대표가 나왔는지. 맨하튼 지점. 네. 네. 그 섬이 요만하니까 네. 거기서 그 5만 가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이 값을 올리기 시작했다면 이건 아수라장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공산주의라고 또 문제는 말입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얼마 전에 진보신당에 있는 분하고 전화를 해봤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실질적으로 상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 정직하고 이게 성실한 분인데도 네. 쉽지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이 여리가 없어서 쉽지가 않냐 그게 아니고 거기를 관계 그 둘러싼 우리나라 그 규제라든가 변유제도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큐에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경령 총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문제라든가 주택시장 문제가 이 켜켜이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규제라든가 제도 이거에 저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빚내가지고 집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그러면 전월세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일종의 복도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번 지나치고만은 복도입니까? 일생 동안 전월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네요 복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정동환 국토의 양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월에 대책이 없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집사라 이 대책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이게 뭐 대책이 옛날하고 뭐 다른 게 있냐 했더니 아 이게 전부다 이게 또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대책 내놔라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내 지금 내 책상 가서 서랍 열어봐라 없다 대책 네. 없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평을 안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이거를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여당뿐만이 아니고 네. 그 거의 4천만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신화입니다. 이게. 그렇죠. 부동산 신화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정착을 한다. 이런 경우에 계속 또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군데 앉아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집은 사야 되는데 집이 없이 월세 전세로 산다고 해가지고 나는 인간이야다 내지는 집을 못 사서 나는 열등감과 그 이 인생 무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사람 저는 못 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월세 부분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될 뿐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4천만 전체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빨리 벗어나야 할 상태로만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문제가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치화될 수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사실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단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면 다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깨졌을 텐데 근데 그 생각을 지탱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 중요한 축이 건설회사들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유지돼야지 또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 건설회사들과 유착되어 있는 사실은 그 정부 내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예. 또 건설업자들 지역 같은 경우 토호세력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또 지역의 어떤 중심 기반이고 그래서 네. 지역 언론사들 보면은 건설사가 먹여 살리죠. 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예. 제가 자꾸 뉴욕타임스 와가지고 지금 그 생계를 도모하느라고 자꾸 얘기를 빼서 짠짜를 빼서 죄송한데요. 요 구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무지하게 오래됐는데 지금 방금 그 이게 그 일본의 경우에 말입니다. 네. 이 건설 쪽하고 정치가들하고 그다음에 경제 관리들하고 엮여 있는 게 뭐 그 전부터도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전면된 거는 70년대 초입니다. 그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전 일본에다 고속도로를 세우겠다. 일본 12개 조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하나의 신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 있는데요. 이게 또 이 신화가 계속 유지되는 원인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복잡한 건데요. 서민 경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이 건설 경제가. 그 좀 점잖지 못한 예인데 뭐 필요하면 삐 하십시오. 그 이 우리가 저희 혼자만 점잖으려고 참. 우렁통에 들어오세요. 오물통에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 출연한 이상 이미 끝났어요. 여기 나와서 혼자 점잖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럼 뭐 좀 맥주라도 하나 갖다 놓고 맨 정신에 맹숭해서 이게 뭡니까? 네. 그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 한 예인데 그 녹차 회사가 있어요. 녹차 그러니까 우리가 티백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 녹차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망한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 집창촌들 갖다가 네. 한 번에 이제 성금의 특별법 접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그 녹차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요? 그건 뭐냐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이 저는 뭐 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손님들이 들어가서 뭐 일을 치른 다음에 네. 나갈 적에 이제 꼭 녹차를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네. 그 녹차를 공급하는 업체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판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그게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민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재정을 늘린다, 무슨 돈을 푼다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효과도 미미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영화에 나올 때 왜 심장에다 이렇게 주사 꽉 찌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다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 쪽으로 돈을 돌게 만들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건설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면? 예. 왜냐면은 건설붐을 일으키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 서민분들이고 그분들이 가령 임금을 받아가지고. 밥도 먹고. 예. 네. 뭐 롯데 명품 백화점 가서 쓰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쓰면은 이제 또 그냥 그 조촐한 동네, 또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또 쓰고 이럴 테니까. 이래서 이걸 그 정치가들한테, 정치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오랜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고 어떤 그 서민 경제라든가 민심 이런 걸 달래기는 것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한 것.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정치가 그렇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밑에 자민당의 지역적 기반을 완전히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건설 경기를 일으켜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고 그건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라는 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해결해 왔다. 그렇죠. 오줌 누기식의 그런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건설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말입니다. 정치가 건설 쪽 무슨 학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서민 경제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꿈이나 이 직결되어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주류 언론에 듣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홍기민 소장님이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30분 동안 했으면 그리고 막 이런 얘기들이 주류에서 계속 떠돌게 되면 사람들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그 근본적인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이런 생각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근원적인 그런 문제적인데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프로의 취지에 맞는 방향의 발언이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아까 얘가 제가 말씀드린 그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자산으로 평가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하고 뭐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영리조직이 기업이고 조직이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저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데 영리 조직이 아닌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 심지어는 개인, 인간 자신조차도 만물을 자산으로서 바라보고 만물을 자산가치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그 만물의 자산가치에 맞게끔 모든 것에 칼질을 가하는 것 이게 신자유주의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농담처럼 한 말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중에 뭐 아니 성형수술이야 뭐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저는 전혀 그런 편견은 없습니다만은 혹이라도 자신이 어떤 그 노동시장에서라든가 면접할 때 또는 결혼시장에서 자기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칼질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그건 기업의 구조조정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구조조정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 개인이나 그 자기 조직의 덩어리 혹은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서 아 이거 저 가치가 안 되겠다 칼질 좀 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살을 뭉탱이로 잘라내고 조직에 있는 그 한 몇천 명 되는 노동자는 무조건 잘라내버리고 거기다 막 실리콘도 쑤셔놓고 그 다음에 무슨 엉뚱한 그 사업체도 쑤셔놓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까지 스펙이라든가 자산가치로만 이렇게 보려보는 이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로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집 문제를 갖다가 이게 뭐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는 제 기억에 70년대부터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4천만이 전부 다 부동산을 하나의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 그래서 땅빛을 내서라도 돈을 꿔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어떤 성격의 물건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저번 정권 때죠 사실은 그렇죠. 예. 부동산 조치 실패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한 전월세 시장에서의 그 삶의 참 피폐상 비참상하고 막 돈 꿔준다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하고 여기 하나 세 번째가 또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박신화죠. 대박신화, 내 집 마련의 꿈, 그 다음에 전월세의 깝깝함. 이 세 가지가 겹치면은 누가 빚내서 돈을 사지, 그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라는 게 굉장히 처참한데, 지금 뭐 주변에 뭐 하우스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는 이 집값이, 이게 이사도 못 가고 집 팔지도 못하고 깝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빚내서 일단, 왜냐면, 빚을 내는 근거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빚을 냈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빚을 내서 이제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도 퉁치고 나서 그렇죠. 남는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해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한 신화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와.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5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 소리가 아주 즐겁을 했는데 기가 막힐 얘기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의 시장은 영원히 오른다. 그것도 1년에 30% 50%씩 영원히 오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건 뭐 회계상 당연히 그 부채는 자산 들어가니까. 그런데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죠. 부채는 부채죠. 부채는 부채예요. 그리고 부채를 못 갚아서 기업이 파산하면은 기업은 유한 책임 가진 그 주주들이 돈 털고 나가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기업의 경우하고 가정경제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집을 가진 가정경제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부터 자기 가정경제를 뭘로 보냐면 기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하듯이 가정경제를 꾸리게 됐고 이게 기가 막힌 신화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건 그 당시는 이제 코스피나 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펀드들을 적금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수익률 넣으면은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때 아주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돼가는 걸 갖다가 그러면은 그 정부라든가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여기서 이거를 막고 좀 이렇게 하려 했느냐 그게 네. 전혀 아니죠. 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그 김재중 정권 때부터 이것이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다.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땅히 은행에서 많은 돈 빚을 내어서 집을 사가지고 그거 거치 기간 동안에 잽싸게 팔고 빠져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바보고 그 요새 말로 루저다.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사람들 세뇌를 시킨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런데요. 그 2008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갈아진 게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요. 개연성이 높은 얘기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시장이 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어난 가계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지혜를 모아도 지금 신통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뻔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금 정부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수 신문들도 그렇고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라고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몰라서라니까 뒤집었으니까 책임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버리는 떠넘겨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